네, 안녕하십니까. 게임머 소디입니다. 이번엔 요틈의 폭탄 전 폭탄의 위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어팀으로 시작하려고요. 밴드 수령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층입니다. 4층 지도조 4층 조종실, 지도실, 2층 주방실, 기관 조종실, 2층 군의 식당, 승무원 공동 침실, 지하가 아닌 1층 서버실, 기관실 창고입니다. 그러니까 층 한 층씩 좀 더 위로 올라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먼저 지도조종실 조종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실 조종실. 네. 지도실 조종실입니다. 지도실 조종실 같은 경우는 위아래 절로 뚫리지 않고요. 앞뒤에 있는 리인포스만 확인하시면 되고, 조종실의 특이점이라면 밑에 사다리, 그리고 뭐 트랩도 두 개가 있다라는 거 말고는 없겠네요. 지도실 같은 경우는 특이점이라면은 다 리인포스 되지만 앞에만 리인포스 안 된다는 점, 여기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밑에 뚫어가지고 밑으로 오는 사람 아니면 앞에 있는 사람,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뚫어가지고 정문으로 오는 적들을 상대할 수 있다라는 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지도실에 있는 리인포스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실 같은 경우는 왼쪽 오른쪽 쓰시고 이쪽 분명히 하시고요. 여기나 아니면은 뭐 여기 둘 중에 하나만 뚫으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뚫으시는 거 추천드려요. 여기 앉아서 갈 수 있게끔만 뚫으신 다음에 여기를 왜 뚫냐 한다면은 상대방이, 그러니까 이쪽 바깥에서 이쪽 구멍을 보기 위해서는 이쪽 벽의 가운데에 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소리가 난다면은 그냥 여기 가만히 있다가 상대방이 보이는 즉시 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괜찮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냥 정문으로 바라보기만 해도 어차피 뚫린 벽이라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저쪽에 뚫으시는 게 훨씬 낫고요. 그러니까 뚫은 벽 오른쪽에는 당연히 리인포스 하셔야 되죠. 여기 리인포스 하시고요. 이렇게 리인포스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리인포스 하시고요. 여기 A 같은 경우에는 뚫으셔야 되고 막으셔야 되는데, 만약에 미라가 있다면은, 그 블랙 미러가 있다면은 여기에 설치를 하는 거죠.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에만 리인포스를 하시고, 아니면은 가운데에만 리인포스를 하시고, 가운데 미라 설치하신 다음에 왼쪽, 그러니까 하신 다음에 핑 찍고 왼쪽으로 이동한 다음 핑 있는 대로 쏘고, 핑 찍고 핑 있는 대로 이동한 다음에 보인다 싶으면 쏘고, 이런 식으로 이동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운데에만 하시고 왼쪽 오른쪽은 뚫리는 정도로만 쓰시고, 당연히 여기도 리인포스 하셔야 되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쏘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리인포스 하셔야 돼요. 그거 이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다 트랩도어에다만 하시면 돼요. 트랩도어 여기 두 개만 하시고, 여기도 하실 거면 하시고요. 상관없어요. 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미라가 있다면은 미라는 하셔야 되죠. 미라가 있다면은 오른쪽에 살짝 치우쳐가지고 가시는 게 추천드려요. 오른쪽에 치우쳐서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상대방 이렇게 하지만 입구랑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보이지, 가운데 한다면 안 보이죠. 가운데는 창문만 보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치우쳐가지고 하시는 게 추천드려요. 이런 식으로 탭도 막아야 되고요. 당연히 일단 설치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상대방이 여기에서 할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그러니까 몽탄 위가 맞고 앞에서 이렇게 맞고 뒤에서 설치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를 막고 뚫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의의가 깊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그로를 계속 끌어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쏴주다가 그러니까 뒤에 지도실 쪽이나 아니면 앞에 있는 아군이 밖으로 나가가지고 쏘는 거죠. 딱히 그것 말고는 웬만한 파헤법이 없어요. 이렇게 말고는 파헤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설치하는 방법은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들어가지고 설치한다거나 아니면은 여기 비어있어가지고 여기 안이 비어있어가지고 여기 발 앞에서 설치한다거나, 딱히 그것 말고는 없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여기, 그러니까 A 이거를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누군가는 한 명쯤은, 그니까 위험하더라도 한 명쯤은 있긴 해야 돼요. 여기라던가 아니면은 뭐 여기라던가 아니면 위에 올라가 있다던가 아니면은 여기에 앉아가지고 뒤에만 본다던가 이 식으로 앞에 본다던가, 그니까 이렇게 보는 수막 이렇게 보아가지고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막는 거 말고는 딱히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뚫어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것 말고는 좀 더 위험한 방법이긴 한데 일단 밑으로 내려가서 3층 가시면은 카지노 앞에 있는 통로가 있어요. 여기 창문 하나랑 통로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를 깨줘요. 깨고 앞으로 나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면은 딱 맞긴 한데 물론 상대방이 여기에 있지는 않을 거예요. 웬만해서는 상대방이 좀 반대편에 있을 거긴 해서 여긴 뚫려 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좀 더 가깝네요. 여기가 좀 더 가깝네요. 내려가지고 쭉 달려가지고 딱 맞네요. 이 정도 이렇게 이렇게 말고는 딱히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 몽타뉴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말고는 딱히 뭐 더 이상 노릴 만한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계속 사다리를 노리는 순간 여기 뚫어가지고 써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사다리도 계속 노릴 수가 없고 여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여기 뚫어가지고 아니면 여기 여기 미랄 리인포스 하셔가지고 보시던 거 말고는 따로 방법이 없고요. 당연히 그거를 막기 위해서 상대방이 이쪽 정문이나 아니면 지하에서 오겠죠. 3층에서 오겠죠. 그거를 막기 위해서 또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상대방은 웬만하면 레페를 타지 않고 그러니까 레페를 타지 않고 사다리로 올 거예요. 사다리로. 그래서 그러니까 사다리를 노리는 자리는 여기 나와서 쏜다거나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기 계단 넘어서까지 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만약 상대방이 이쪽에서 시작한다면은 좀 안 좋은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역으로 손킬도 할 수 있는 자리긴 하지만 여기 말고도 여기 깨가지고 상대방이 그냥 사다리를 못 오르게 역으로 그냥 확실하게 여기 노릴 수도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당연히 여기 상대방이 여기 노린다면은 레펠을 타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거는 알아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뚫리긴 해요. 여기 뚫리긴 해요.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이쪽으로 계단을 올라면은 이쪽도 봐야 되고 저기 앞에 뚫려있는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시선 분산하는 데는 좋을 수도 있어요. 대신에 역으로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으면은 상대방이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안 보면은 위험한 곳 그러니까 수비팀이 뚫어놨는데 안 보면은 공격팀이 역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계속 봐줘야 하는 곳이에요. 뚫으면은 그리고 자기가 뚫는 데는 본인이 장인이 기억을 해야 되고요. 네 일단 뭐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뭐 알려드릴 만한 공간이 별로 없네요. 뭐 프로스트 잘 이용하시고요. 캡칸도 마찬가지고 밴디시랑 아니 그 밴디시랑 그거 카베리라랑 펄스 같은 경우에는 뚫리는 벽 위아래 벽이 없어가지고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 일단 점령이기 때문에 퓨즈 클러스터 조심하시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번에는 2층 주방 그리고 기관 조종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이 아니라 2층입니다. 한 층씩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출첵에는 지하가 있고 그러니까 인게임에서는 1층이 있어요. 지하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여긴 2층이죠. 네. 저는 웬만하면 툴팁보다는 인게임 나침반 오른쪽에 있는 층수를 기반으로 합니다. 기관 조종실 그리고 주방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 둘 다 뚫리지 않지만은 기관 조종실 같은 경우는 밑에 트랩도어가 있고요. 여기 일단 뚫을게요. 저는 웬만하면 여기를 뚫어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 위에도 트랩도어 있죠. 밑에가 트랩도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라디오 하나 있고요. 주방 리인포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인포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하나 여기 보이는 곳에 하나 앞쪽에 하나 왼쪽 오른쪽에 하나씩 그다음 위에 트랩도어 두 개 여기 하나랑 여기 트랩도어 하나씩 쓰시고요. 이쪽에 두 개씩 다 쓰시고 여긴 하나만 쓰고 여긴 하나만 뚫고 여긴 막습니다. 여기를 막는 이유는 이렇게 쓰는 이유는 상대방이 창문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오른쪽에 뚫려있는 걸 잘 몰라요. 여기 막히면은 그냥 둘 다 막혀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주방으로 완전하게 들어오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를 뚫어넣는 거고요. 그리고 애초에 폭탄전인 만큼 그러니까 인질이 있는 것도 아닌 만큼 그러니까 클러스터를 막기 위해서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클러스터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와야 해요. 그래도 여기도 봐야 하기도 하고요. 여기 때문에 여기를 뚫는 거고요. 그것 말고 일단 그것 말고 미라 리인포스 그러니까 미라 블랙미라 같은 경우는 여기 하나 여긴 통로라서 무조건 하나 있어야 돼요. 여기 하나
얘 가운데다 하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아니면은 여기다가 하나 하셔도 돼요. 여기 앉아가지고 하나 하시면은, 앉아가지고 하나 하시면은, 그니까 상대방이 그니까 내가 가스통 부수면은 상대방이 일단 들어오는 걸 볼 수도 있어요. 가스통 부수고 설치하는 것도 부를 수 있고요. 이렇게 좀 더 넓혀서 보시면 아실 거라 믿어요. 웬만하면 블랙미러가 이렇게 되어있죠, 크기가. 그러니까 좀 더 왼쪽에 치우쳐가지고 하셔야 되고요, 오른쪽에 치우쳐가지고 하셔야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일단 확실한 거는 계단이 한 명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 웬만해서, 상대방 웬만해서 그니까 그 폭탄 설치하려면은 여기랑 여기에 있을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여기 창문이 있어가지고 창문에 있는 적을 상대하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뒤 막혀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노릴 수밖에 없죠. 여기서 이렇게 노리는 것보다는. 위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층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일단 카지노로 올 거예요. 카지노에서 웬만하면 그러니까 트랩도 다 부수고, 트랩도 다 부수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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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카지노 아니면 라운지 쪽에 있는 트랩도를 부숴가지고 주방에 있는 상대를 일단 상대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트랩도 막으셔야 하는데, 어쨌든 피사마나가 부수겠죠. 어쨌든 피사마나 부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위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안에 있는 저를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계단까지는 보여요. 계단이랑 여기 안쪽이랑 반대쪽으로 여기 안쪽이랑 이렇게까지 다 보이기 때문에 위험하고요. 대신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각지대가 여기 안쪽이나 신호판 조장실이나 아니면 이쪽이라서, 이쪽이나 아니면 뒤쪽 이쪽이라서 나쁘진 않아요. 되게 숨을 수는 있어요. 대신에 좀 조심하셔야 되고, 일단은 클러스터를 못 박으니까 좋긴 해요. 클러스터를 그러니까 일단 못 박으니까 좋기는 한데 일단 좀 더 생각을 해야겠죠. 네.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거 말고 일단 떨어지는 거 말씀드리면은, 여기 왜 주방 위쪽에 있는 계단을 올라타서 이렇게 떨어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밖에 못 가는다거나 아니면은 라운지에 아무도 없다면은 쭉 내려가가지고 이쪽으로 틀면은 쏠 수 있긴 한데, 그니까 되게 좀 힘들어요. 가는 것도 힘들고 시간도 많이 잡아먹을 뿐더러 그러니까 가는 길 도중에, 그니까 계단으로 내려온 도중에 상대방한테 들키기 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게 쉽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건 최후의 보루로 사용하시는 게 낫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딱히 그거 말고는 더 이상 뭐 말씀드릴 만한 게 없죠. 아니면 이것도 괜찮아요. 여기 이렇게 쏘는 것도 괜찮긴 한데 여기는 딱히 뭐 네, 좀 그렇네요. 네. 일단 네, 이렇게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폭탄 지점이기 때문에 웬만해서 설치하기 위해서는 여기 앞에, 여기 앞에서나 여기 앞에서나 아니면 지하에서 왔다면 지하 여기서나 아니면 여기에서나 설치를 좀 많이 하고요. 여기 앞에 여기 방패를 두고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게 좀 많죠. 이렇게 한다거나 그게 아니라면은 주방 쪽에서 설치를 한다면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여기 계단이나 아니면 이쪽 말고는 없습니다. 주방에 설치하기가 좀 많이 까다로워요. 확실하게 안으로 들어와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면, 특히 여기도 설치를 좀 많이 하죠. 방패 여기다 두고 앞에서 설치를 한다면은 여긴 좀 각이 잘 안 나오니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니까 뒤쪽 지하로 내려가셔가지고 그니까 지하에서 그러니까 의료실을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의무실을 지나가지고 뒤치기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번에는 구내식당 및 승무원 공동 침실입니다. 1층이 아니라 2층입니다. 구내식당 복도, 그리고 A, B가 승무원 공동 침실이고 A가 구내식당입니다. 먼저 둘 다 위 마찬가지로 위, 아래 둘 다 뚫리지 않습니다. 뚫리지 않고요. 밑에도 뚫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의무실 같은 경우에는 밑에 트랩도어가 하나 있고, 그리고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는 위에 트랩도어가 하나 있고요.
리인포스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보이시는 4개 정도 쓰시면 되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앉아서 갈 수 있을 정도만 뚫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뚫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왼쪽 오른쪽에 여기랑 여기랑 둘 다 리인포스 하시고 여기는 건드지 마세요. 위에 트랩도 막으시고 되고 막으시면 되고 여기 앞에 여기 앞에 그리고 여기 앞에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외에 의무실에 있으실 거라면 밑에 트랩도 막으시고 가운데 만약에 미라가 있다면은 가운데에다가 하나 리인포스 설치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리인포스 설치하신 다음에 여기 앞에다가 블랙미러 설치하시고 그러니까 블랙미러 넘어서 핑 찍으신 다음에 그러니까 핑을 향하고 그러니까 핑에 에임해 두고 이렇게 벽 넘어서 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 뭐 더 이상 뭐 미라가 둘 만한 곳은 여기라던가 당연히 마찬가지 여기도 리인포스 하시고 두는 거죠. 여기라던가 아니면은 뭐 딱히 뭐 둘 만한 곳이 별로 없네요. 혹은 뭐 주방에서 놓으셔도 상관없는데 주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주방에서 오는 루트가 좀 더 많기 때문에 위트랩도 깰 수 있고 뒤에서도 깰 수 있고 복도에서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방에는 손대지 말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랑 가운데 뒤쪽에 하나 이렇게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왜 A쪽에다가 여기 왜 구멍을 두느냐 그러니까 말씀드렸냐면은 이렇게 봤을 때 구멍을 뚫는 게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뚫어놓고 보신다면은 그 상대방이 여기 리인포스 되어 있으니까 들어가는 순간에서 어쨌든 구멍으로 시작하기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구멍으로 상대방이 오는지 안 오는지 확실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방은 또 모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쏘시면 되고요. 어차피 내부를 보기는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리인포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지하 계단이나 위에 선장실 쪽 계단이나 여기 이렇게 쏠 때 쏘게 되면은 앞쪽에 확실히 비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설치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여기 있지 않고요. 그리고 서 있는 구간도 여기 서 있으면 딱 괜찮습니다. 이렇게 서 있는 것도 괜찮고요. 아마 여기 뚫려져 있으니까 여기로 그러니까 한 번쯤은 앉아서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쏘는 것도 나쁘진 않은 선택이고요. 아니면 혹은 여기서 뚫어가지고 여기에서 여기로 백업을 하기가 좀 더 쉽게끔 만들어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대신에 여기 뒤쪽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만 구멍을 만들어주고 상대방이 입구로 온지 안 온지 뭐 확인하신 다음에 여기 이렇게 블랙미러 설치되어 있으면 보시는 게 낫습니다. 여기를 왜 뚫려면은 그러니까 상대방이 정면으로 뚫으면은 상대방이 그러니까 뒤에서 저기 컴퓨터에 있는 책상 뒤에서 어코고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정문으로 뚫지 않고 여기만 뚫어가지고 들락날락 걸릴 수 있게끔만 해가지고 주방까지 살짝 넓혀가지고 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밑에 당연히 트랩도어도 막으셔야 돼요. 트랩도어 막지 않으면은 트랩도어 쪽에서 여기서 보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뚫리는 지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이렇기도 하고요. 당연히 밴드시나 뮤트가 있으면은 뮤트는 여기 하나만 설치하면 되고 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설치를 해주고 리그도 설치를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이외에 상대방은 선장실 쪽에서 올 거예요. 선장실이 바로 여기죠. 선장실에서 여기 일단 트랩도 다 뚫고 이쪽 창문도 깨지고 이런 식으로 올 거예요. 대부분 정석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 쪽에서 이렇게 쏴주고 카지노 쪽에서 이렇게 화장실을 일부러 뚫어가지고 그 통로를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포커룸에서 화장실로 들어갈 수 있게끔 구멍 뚫어놓고 아니면 혹은 뭐 선장실 쪽에서 오는 걸 막고 싶다 한다면 이렇게 뚫어놓고 보셔도 상관없고요. 그냥 위협 용도로만 구멍만 뚫어놓고 그러니까 없는데 있는 척 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은 선택이라 생각해요. 선장실 쪽이 뚫려있으면 여기 창문이 나오는 곳이잖아요. 여기 밑에서도 노릴 수 있어요. 밑에 의무실에서 구멍을 좀 뚫고 보시면은 바로 보여요. 여기서 좀 더 이쪽으로 뚫으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구멍이 바로 보이죠. 이렇게 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입구 쪽 볼 수 있고요. 좀 더 이쪽으로 뚫어가지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밑에 가는 계단도 마찬가지죠. 밑에 뚫으시면 되고요. 상관없어요. 그냥 어차피 블랙미러를 보시다가 핑 찍고, 전 모르겠다 싶으면 핑 찍고 쏴주시면 돼요. 아니면 샷건으로 해가지고 구멍을 남기시던가. 공격팀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지우방으로 오는 게 훨씬 더 안전하죠. 주방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들긴 해요. 그러니까 물론 상대방이 오는 구간이 되게 많아서 힘들다는 거고, 계단 쪽에서 오는 구멍 아니면은 뭐 이쪽 계단 아니면 위에 트랩도어 아니면은 뒤에 이쪽이나 아니면 이쪽으로 오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되게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주방층이나, 그러니까 주방 저쪽에서 온다거나 아니면은 선장실 쪽에서 오는 게 되게 많고요. 1층으로 오는 건 되게 드물죠. 물론 1층으로 올 수도 있긴 해요. 1층 같은 경우에는 이쪽 계단 오려고 하는 거지만, 이쪽 계단에 이쪽으로 오는 걸로 하는 거지만, 네, 1층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러쉬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많이 오죠. 러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 한 명쯤은 있는 것도 괜찮아요. 여기가 바로 리스폰 지역이기도 하고요. 바로 앞쪽이 러쉬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바로 시작해가지고 바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여기 깨가지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 러쉬도. 일단 확실히 이쪽에도 구멍이 있으면은 상대방도, 그러니까 상대방이 약간 좀 불안해가지고, 불안하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상대방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구멍이 나있는 거니까 상대방이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없는데도 구멍은 뚫어놓는 것도 괜찮긴 한데, 중요한 거는 아군한테도 되게 불리하게 작용하니까요. 잘 보시고 뚫어놓으시는 게 낫고요. 확실히 좀 무섭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당연히 올라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뭐 당연히 위에 트랩도어 막으시면 되고요. 은근히 트랩도어가 많아가지고 웬만해서는 트랩도어를 지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로 B쪽 여기 뒤에 신유품 저장실 주방 있는 쪽 지켜셔야 되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쪽으로는 잘 안 와요. 이쪽으로는 잘 안 와요. 여기를 뚫어가지고 여기 바로 앞에 설치하려고 하지. 네. 근데 어차피 여기는 또 뻥 뚫려가지고 설치하기가 좀 되게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서마이트가 여기 아무리 붙였다 하더라도 서마이트, 그러니까 몽탄 여기 딱 이쪽 벽, 이쪽 입구 쪽에만 이렇게 딱 붙으면 입구를 막을 수 있을 정도지, 서마이트에 설치해버리면 양옆으로 좀 더 거리가 생겨버리니까 그건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마찬가지로 선장실에서 트랩도어 부셔가지고 여기 뒤에 있는 적 상대하셔도 되고요. 여기를 커버하는 수박, 여기는 커버하려면 어쩔 수 없이 카지노에서 농성을 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 뚫어가지고 포커룸에서 화장실로 빨리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것도 되게 좋은 생각이고요. 웬만하면 상대방은 여기 밖으로 나오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사다리도 그렇고 밑에 계단도 그렇고 되게 위험한 공간이 되게 많아가지고 트랩도어만 뚫고 밑에 확인해가지고 백업만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여튼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번에는 서버실 기가실 저장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가 아니라 1층입니다. 1층, 2층, 3층, 4층까지 있고 지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튤티 모르고, 그러니까 인게임 내에 나침반 오른쪽에 있는 층을 구분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AB가 바로 마주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마주보고 있는 쪽은 다 뚫어주시고요. 당연히 앞쪽에 다 막으시면 되고, 여기 다 막으시면 되고, 여기도 막으시면 되는데, 근데 어차피 웬만하면은 여기 앞쪽 여기 있는 거 기관실 복도보다 좀 더 앞에 있는 여기에서 기관실 쪽에서 거의 상대를 하기 때문에 기관실 쪽은 뚫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대부분 상대방은 여기 복도 쪽에서 올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물론, 그러니까 뚫어놓으실 때 주의하실 점은, 그러니까 계단 근처에 있는 쪽 여기 구석 찐 곳에만 뚫어주시고요. 그러니까 A 같은 경우는 여기 뚫으시면 되고, 대신 여기 맞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여기만 뚫고 여기는 맞고요.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뚫는 이유는, 그러니까 여기 뚫어가지고 상대방이 오는 것도 막을 수도 있을 뿐더러 애초에 정면에서 본다거나 아니면은 밑에서 볼 때는 여기가 뚫려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니까 이렇게 양 끝에 부분만, 구석 찐 부분만 이렇게 뚫는 거고요. 왼쪽에, 그니까 약간 좀 중앙이랑 가까이 있는 부분은 뚫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뚫려있는 게 잘 안 보이죠? 여기 살짝 뚫려있는 게 보이긴 하는데 좀 더 밑으로 뚫는다면은 안 보일 거라고 믿어요. 위아래 당연히 뚫리지 않고요. 위에 같은 경우는 트랩도 하나 있고 위에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손댈게 없어요. 미라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다가 왼쪽 맨 왼쪽에 치우쳐가지고 그렇게 쏘시면 되고요. 오른쪽 가운데 두시면 안 돼요. 오른쪽 가운데 두시면은 저쪽 끝까지 잘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블랙미를 설치하시면 되고 당연히 여기 리인포스 다 하신 다음에 설치하시는 게 낫고요. 여긴 뚫습니다. 이렇게 여기 뚫으시고 B쪽에도 뚫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서로 잘 보이게끔 뚫는 게 좋고요. 이런 식으로 그니까 중앙으로 들어올 때 양옆에 다 깨져 있으니까 상대방이 어딘지 모르게끔 그러니까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도 되게 한몫한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부수는 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거 말고는 뭐 위쪽 1층이 좀 2층이 좀 중요하죠. 2층 같은 경우는 상대방은 여기나 아니면은 이쪽쯤에서 많이 와요. 그러니까 이쪽쯤에서 일단 드론을 던지고 확인하려고 되게 하는 게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뮤트 하나 놓으시는 거 넣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애초에 여기에도 있을 거잖아요, 아군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도만 뚫어놓고 밑에 상대방이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만 해주시는 것도 참 좋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 있으면은 상대방이 이쪽에서 쏘는 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밑에 계단 밑에서 이렇게 빼꼼하고 보는 거니까. 대신에 여기 계단에 아니면 여기 복도 이렇게 나오는 거 조심하시고 그거 말고는 뭐 주방 이쪽 뚫어놓는다던가. 아 이쪽 이쪽을 뚫어놔가지고 좀 더 주방까지 넓게 쓴다거나. 주방이 은근 안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은 물론 트랩도 깨지겠지만 당연히 라디오 깨주시고 주방 쓰실 거면은 주방에 쓰실 거면은 여기에 있다 여기서 있다가 저기 깨놓고 상대방이 오는 게 보이면 이렇게 쏘면 되고 아니면은 발키리한테 주방까지 쓸 거면 주방에도 CCTV 하나 달아달라고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일단 여기 뚫리면은 어쨌든 드론으로 여기 뚫리는 걸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드론에서 들어온다면은 바로 앞에 뮤트 설치하지 않은 이상은 어쨌든 주방에서 트랩도를 뚫어가지고 볼 거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저기 신용품 전용소에 숨어 있다가 그 여기서 엎드려가지고 주방 쪽 CCTV를 보다가 들어온다 싶으면은 쏘고 신문하면 되죠. 아니면은 뭐 죽이는 걸로 끝을 내던가.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 뚫려요. 여기 보시면은 창 그 총알 펠릿 튀는 게 보이죠. 이렇게 튀는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운데 오는 적이라든지 이렇게 노릴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같은 경우는 공격팀한테 되게 유리한 장소예요. 여기 계단 넘어서도 계단 밑에서도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못 올라가게끔 주방에서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겠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여기를 완전히 틀어야지만 이렇게 볼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면을 보면은 총이 보이죠? 총구가 보이죠? 해가지고 여기서 시퍼 던져가지고 죽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근처에 있을 땐 당연히 이쪽에서 있는 적이 좀 위험하게 이쪽에서 오는 적이 나를 볼 수 있으니까 되게 위험하긴 한데 무튼 이쪽에 있는 적을 잡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요. 트랩도어 당연히 뚫릴 거예요. 근데 트랩도어 뚫려봤자 딱히 의미가 없긴 한데 트랩도어 뚫려봤자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보는 거 말고는 안 돼요. 그렇게 보는데도 여기가 뚫려 있어야지 안에까지 다 보이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둘 다 마찬가지고요. 여기 때문에 딱히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위에서 올라가도 마찬가지죠. 별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보는 거죠. 트랩도어로 여기 구석에 있는데 여기 올라가서는 안 보이는 곳 이렇게 구석에서 보는 거죠. 이렇게 구석에 있는 적을 마찬가지로 여기도요. 이렇게 구석에 있는 적을 보는 용도라서 딱히 의미가 없는 거라 생각하고요. 계단으로 내려가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당연히 밑에 있는 적 트랩도어를 뚫고 위아래 확인하신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웬만해서 가끔 여기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완전히 붙어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계단에서 보시면은 딱 바로 보여요. 그래서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드론 구멍 양옆으로 두 개씩 존재하고 위에도까지는 존재했었죠. 아이고 떨어졌네. 아무튼 여기까지 말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거 여기 말고는 딱히 뭐 상대방이 러시할 만한 장소가 여기로 직진해가지고
여기를 뚫고, 그러니까 여기서 직진해가지고 뚫고 사다리 건너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 말고는, 러쉬 말고는 기건실 복도 쪽 여기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저 여기 창문 너머로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달려오는 러쉬 말고는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의무실에 한 명쯤, 아니면 의무실이나 보조실에 한 명쯤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한 명쯤은 있어야겠죠. 여기 은근히 프로스트나 캡칸도 되게 좋은 위치예요. 프로스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사다리 밑에다 하나 두시고, 여기 밑에다 하나 두시고, 여기 밑에다 하나 두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캡칸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하나, 이 끝머리에다가 하나. 그러니까 상대방이 여기를 함정을 부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돌아야 하는 곳이라고 해야 되나요? 돌아야 하는 곳. 여기 같은 경우에 특히 좀 더 위험하죠. 창문이 뚫려 있다면은, 창문이 뚫려 있고 한다면 상대방이 그러니까 돌아볼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게다가 이렇게 돌아보는 순간 저기 밑에 있는 적한테도, 그러니까 밑에 있는 수비팀한테도 들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설치하시고, 똑같이 여기다가 똑같이 돌아보는 자리에다 설치를 하시고, 그러니까 돌아볼 때 이렇게 쏘는 거죠. 설치를 하시고, 나머지는 뭐 주방 쪽에 하나, 아니면 뭐 여기다가 하나 두시는 게 나쁘진 않은 선택인 것 같고요. 아니면 뭐 트랩도어 밑에 여기 입구 쪽에다가 하나 설치하셔도 나쁘진 않을 거라 생각해요. 여기다 설치하셔도 상관없어요. 여기나 아니면 여기. 웬만해서 상대방은, 그러니까 폭탄을 설치하기 전에 일단은 상대방을 다 잡힐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자리는, 그러니까 너무 멀리 로밍을 나가지 않는 이상은. B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앉아있는 게 좀 더 안전하기도 하죠. 여기 앉아있거나, 아니면 A 같은 경우에는 앉을 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A 거를 기둥으로 삼고 이렇게 숨는 거 말고는 별로 없죠. 이렇게 쏜다거나.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위로는 못 올라가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